블박차는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예요. 자, 고속도로가 끝나는 곳입니다.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앞차랑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죠. 이제 좀 가까워지네요. 제한속도 80. 여기에서 앞차 브레이크 잡고 멈추네요. 오, 꽝! 앞차는 왜 멈췄을까요? 앞차가 멈춘 이유는요. 자,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저 윙바디인가요? 저 차 보세요. 어디로 들어오나요? 백색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오네요. 그러니까 놀래서 멈춘 거예요. 그런데 아니 완전히 더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요 정도 물었으면 그냥 앞으로 쭉 가도 되잖아요. 여기 비상등 켜주면서 그냥 쭉 앞으로 쭉 빠지면 되는데 아니면은 좀 미리 나 멈춘다고 좀 알려주지. 으아, 이 앞차에 잘못이 있을까요? 앞차는 저 큰 차 이렇게 들어오면 놀래서 멈출 수 있죠. 이걸 이유 없는 급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 쭉 가는데 오, 이거 봐라, 이 앞차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아쉬움은 있어요. 아니 이제 가도 되는데, 아니, 빵 하면서 가도 되는데, 근데 빵 했는지 아닌지는 오디오가 없어요. 이 차에 대해서는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앞차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면 요 차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요. 이 차에 대해서는 100% 해주고요. 그리고 블박차는 자차가 없으니까 이 차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? 그것도 명확치는 않아요. 아, 저 정도인데, 저 정도. 예, 저 정도. 저 정도를 앞차, 이 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? 그거는 불확실해, 불투명해 보입니다. 결국, 블박차가 앞차랑 안전거리를 좀 더 지켰어야 된다. 좀 더. 길도 미끄럽고. 네. 그래서, 좀 더 안전거리를 지켰더라면, 지금 가깝잖아요. 지금 앞차 브레이크 잡는데 이제 늦었잖아요. 예. 특히 큰 차는, 잘 멈추기 어렵으니까 잘 못 멈추잖아요.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더 유지하시는 것이 크게 필요합니다.